안녕하세요. 지리산 선녀초등학교 백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댕댕이 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댕댕이 덩굴은 이제 산이나 들의 숲 가에서 자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열매가 꼭 머루나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달리고 또 이제 이것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이제 익으면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포도송이나 머루처럼 이렇게 익습니다. 잎이 생긴 모양은 이렇고요. 이제 이렇게 줄기로 자라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서 자라는데, 이제 옛날에는 댕댕이 덩굴의 어린 순도 나물로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먹을 게 흔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자그마하고 질긴 잎을 나물로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먹고 살거리 귀하고 그런 때는 나물로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줄기도 굉장히 질기고 또 잎도 크기가 그렇게 뭐 크질 않다 보니까 이런 걸 과연 나물로 먹었을까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듭니다. 이 줄기는 아주 질겨서 바구니를 짜서 생활용품으로 이용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뿌리나 잎, 열매를 약용을 합니다. 약맹은 뿌리를 목방귀라고 해서 가을에서 이듬해 봄까지 캐어서 수염 뿌리를 제거하고 햇볕 말려서 씁니다. 약성은 차고 맛은 맵고 쓰다고 하고 또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고의서에는 또 독이 없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약용할 때는 9에서 21g을 달에서 먹거나 또는 술에 담가서 복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줄기와 잎은 약맹으로 청단향이라 그래가지고 10월에서 11월에 채취를 하고 역시나 용량이나 먹는 방법도 뿌리와 똑같습니다. 이제 어떤 병의 약으로 쓰냐 하면은 소변이 잘 안 나갈 때 이뇨작용이 있고 또 해독작용이 있고 류머티스성 관절염, 반신불수, 요로감염, 섭진, 신경통의 약으로 쓰고 또 이제 구안나사 그러니까 이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병이죠. 그 구아나사에도 약으로 쓰고 비장이나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고혈압, 방광염 등의 약으로 씁니다. 또 이제 수종각기, 즉 다리가 붓고 다리가 저리고 지각 이상이 생기면서 다리 힘이 약해져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섭진에도 약으로 쓰고, 이제 풍습으로 인해서 바람이나 습기로 인해서 저리고 아픈 병에도 약으로 씁니다. 이번 시간에는 댕댕이 덩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